모든 풍광은 직접 오셔가지고 눈으로 눈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카메라를 아무리 담아도 실감이 안 나요. 이야, 정말로 좋다.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가야산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지인리에 있는 땅하고 집하고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는 도중에 홍유동 계곡을 잠시 감상을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사 소리 길입니다. 좋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합니다. 그죠? 태인사를 거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은 태인사 고부람 무량수전 가면서 간판에 보면은 우회전. 자, 본도로를 타고 계속 진행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어져 있네요. 한 4m, 5m 폭 정도 됩니다.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지 뭐.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어져 있네요. 4m, 5m 폭 정도 돼 보입니다. 차량 주행이 가능하겠네요. 더 가는데.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작은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자마자 구분이 되어져 있네. 여기서부터 온 땅인데요. 넓은 구골을 접해 있어가지고 실사용 면적은 더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꽃배추. 무슨 배추로 가나죠? 배추 농사 짓고 있네. 잠시 후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배추 농사 짓고 있네. 요새 배추 비싼데. 오늘 소개하는 매물 대략적인 지적 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 모양은 못생겼어요. 그런데 인근에 구고가 많이 접해 있어서 실사용 면적은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고를 포함하면 땅 모양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 땅으로 지나가는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는 합천군 소유의 도로입니다. 사유지가 없음으로 해서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으로 7수 도랑물이 졸졸졸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생산관리지역이고 지목이 답이고 평수는 945평인데요. 구거를 접해 있어서 실사용 면적은 더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6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을 사면은 정남향으로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합천군 가야면 지인리에 있는 땅입니다. 총 부지 면적이 945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접해있는 넓은 구거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약 600평 정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동그란 거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89평 정도 건축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시설은 바닥 약 6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합천군청 허가가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우리 땅을 사가지고 뭘 하면 좋겠노? 일바로 이농귀촌 주택지, 그리고 주말 농장 농막 주택지, 그리고 좀 있으면 발표하는 농촌 체리용 쉼터부지, 요건 세 사람 정도 동원해서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사서 농촌 체리용 쉼터부지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대장 등록지, 농지원부 혜택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지도 괜찮고요. 요거는 농관원 가서 문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장 가수원부지도 괜찮고요.
평당 27만 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해발이 817m, 상당히 높죠. 고랭지 채소 재배 마을입니다. 우리 땅은 6시 방향으로 건축 가능한데요. 남량 건축 가능합니다. 3m 군유지 도로를 접해 있고요.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고요. 지하수 관정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연결할지 못할지 요거는 이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하고요. 1급수 도랑물 졸졸졸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관도 들고 고기 잡으면 되겠대요. 그리고 지적경계 청량 후에 약간의 성도 축대공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활편의시설 가야면 소재지 22분, 개인사 IC 25분, 28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대구 시내 1시간 10분, 부산 시내 2시간 30분, 서울 시내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보이죠? 여기 하우스는 파프리카 농장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여기 이제 논들이 많은데요. 밭도 많고 소꿉배추 재배를 많이 합니다. 오렌지 채소 재배 단지다, 재배 마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해발이 817m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좋아요. 도로 폭이 넓어서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이쪽 올라가면 막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려면은 이쪽에서 바로 이쪽에 좌회전해서 내려가면은 바로 마을입니다. 대인사도 가깝고요. 그리고 이 땅 앞으로 1급수 도랑물이 졸졸졸 흘러서 이렇게 휘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참한 땅입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817m 청정지역입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앞으로 1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습니다. 농업용수 공급받는 데는 문제없이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량이 많다. 자, 오늘 소개하는 땅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본 땅은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유지 국어입니다. 인접지 사용권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고구마밭 그리고 소꽃배추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수확을 다 하고 난 뒤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입니다. 총부지 면적이 945평인데요. 넓은 구골을 접해 있습니다. 약 650여평 정도 구교지 구골을 접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더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다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89평 정도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시설은 바닥 약 6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위에 다랭이는 석축공사가 쌓여져 있네요. 평탄화 작업도 되어져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 면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고요. 농업용수 공급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집을 짓거나 농촌 체리용 쉼터로 활용을 하시려면 지하수 관정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6시 방향으로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3m, 4m, 5m 폭 정도의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유지가 아니고 군유지 도로입니다. 저쪽 방향으로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저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뷰가 정말 좋습니다. 이곳은 해발이 817m 정도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많이 많이 재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파프리카 농장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 여위가 평평하니 쓰임새가 있겠네요. 주택을 짓든 농막을 설치하든 여기 폭이 넓어서 이쪽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 건축 관련 합천군청 허가가에 문의 바라겠습니다. 도로폭이 넓어서 대형차 진입하는데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땅 제일 뒤편으로 상단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 제일 상단부입니다. 저쪽 방향으로 건축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향 건축 가능하다. 요가 제일 넓네. 여기다가 건축물 안치면 되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저 밑에 기온하고 여기에 기온하고 거의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성주서 올 때는 굉장히 더웠는데 여기는 시원합니다. 한 18도 정도 되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공기가 맑아 좋다. 공기층이 달라요. 해발이 817m, 해인사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땅을 사가지고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기농기촌 주택부지, 그리고 주말농장 농막주택부지, 그리고 농촌 체리용 쉼터, 농지대장등록지, 그리고 농지원부 혜택 가능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지도 괜찮고요. 농관원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처, 휴식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생활 편의시설 가야면 소재지 22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해인사 IC 25분 3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IC가 해인사 IC입니다. 대구 시내 1시간, 부산 시내 2시간 30분, 서울 시내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총평수가 945평인데요. 저 밑에 국유지 국어부지
약 650평 정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짜 땅이 약 650평이 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장점이죠, 그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셔가지고 뒷돈 들어갈 거는 별로 없어요. 지하수 관정 작업만 하면은 뭐 본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농사를 지으시려면은 반대쪽에 도랑에 저 하단부 쪽에 일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철철철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여기 반터는 국유지 국어입니다. 서비스 면적입니다. 참아줘 땅. 요 치인이 넓은 들판 최요지에 있습니다.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땅, 토지, 농지, 전원주택, 촌집, 공장, 창고 매물을 또 임야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해발 817m에 있는 멋진 땅 소개를 다 했습니다. 우리 땅 앞자락으로 일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쫄쫄쫄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도 들고 고기 잡으면 되겠는데요. 물량이 많아. 감사합니다.